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추진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간밤 파월로 의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발언들이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고금리 현상 이대로 유지가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다만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인플레 CPI 지표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쪽에서 보내왔던 시그널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간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뭐 예상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발언에서의 어떤 균형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결국은 양면의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할 수도 없고 이제 뭐 향후에는 결국은 금리를 내려서 인플레이션에 진정시키기 위해 취했던 어떤 제한적인 통화 정책에서 좀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로 좀 집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은 어느 정도 시장이 원했던 정도 수준의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고용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이제 6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고용 시장 둔화의 시그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비농업 부문 고용 신규 고용자 수가 20만 6천 명 이렇게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좀 상회를 했어요. 19만 명이었는데 근데 직전 2개월 수치가 11만 명 정도 하향 수정되면서 3개월의 월평균 수치를 보면은 17만 7천 명. 이게 이제 전월에 21만 2천 명이었는데 크게 낮아진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일자리 수의 증가가 추세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지표가 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좀 고용 지표의 둔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가운데 또 하나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부 업종으로의 어떤 쏠림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고용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또는 정부 부문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서비스 부문 일자리 수 증가가 전체의 80%를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이런 쏠림,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고용의 질이 그만큼 좀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 부문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이 만약에 뭐 줄어들면은 이거에 따라서 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실업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6월 실업률이 4.1%인데 이게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가계 부문의 취업자 수 둔화가 결국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업률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와 대비해 보면은 2001년, 2007년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실업률의 흐름까지 보면은 아 금리나 시점이 이제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임금 상승률의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해서 한 0.29% 상승했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동 수요가 줄고 공급은 좀 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력이라든가 임금 상승세 약화는 좀 더 이제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데 이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이 고용 보고서가 조금 이제 고용 지표에 있어서 고용 시장에 있어서 어떤 변곡점을 좀 어떤 그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일자리 수가 막 급락을 한다든가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용 시장이 사실 시장에서 또 하나 우려했던 부분은 고용 시장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했었는데 그게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건 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준이 바라는 대로 결국은 어떤 경기의 연착륙 이런 부분들로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표는 이제 조금 확실하게 어느 정도 네. 좀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고용 지표 확인을 해보시면 나름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해볼 수 있다고 설명을 주셨고 사실 간밤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지표 잡히고 있다라고 직접 발언을 해주기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이번 주에 발표하는 CPI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 고용이나 인플레 다 나쁘지 않은데 갑자기 여기서 또 다시금 다른 방향을 가르치는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지금 고용이 어느 정도 조금 잡히고 있다. 결국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내일 6월 CPI가 발표가 되고 모레는 또 이제 6월 PPI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모레 또 하나는 미시간 대학교가 그 집계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공개가 된단 말이죠.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6월 CPI의 시장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상승입니다. 전월 3.3%였으니까 이거보다 지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심은 뭐냐 하면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이미 지금 연준의 어떤 인사들의 발언이라든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아마 하반기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대에 근접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그 예상 경로대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상 경로대로 간다면은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CPI를 볼 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제일 중요한 건 주거비 쪽입니다. 사실 지금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지금 끈적끈적하게 잡고 있는 부분이 네. 결국은 이 주거비거든요. 다른 쪽은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뭐 유가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둔화가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요인 중에서 이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주거비가 과연 조금 이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고용 지표, 물가 이런 지표들이 이제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은 9월 금리나 확률을 높이기에 충분해요. 지금 어제 파월 장의 발언 이후에 그 지금 그 예상치를 보면은 네. 9월 금리나 가능성은 한 70% 정도 지금 계속해서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높아요 지금 이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에 나올 6월 물가 지표 그리고 향후에 7월 물가 지표까지 아마 굉장히 연준이 주도 면밀하게 볼 거예요. 결정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결국 고용시장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그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의 기대대로 연준의 기대대로 좀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9월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CPI 석 달째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건 주거비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잡힐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표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9월이면 금리 인하 한다는 자신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더 앞서서 7월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일부 의견들까지 겹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조금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결국은 지금 연준이 굉장히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뭔가 급격한 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네. 또한 파월 의장도 그렇게 좀 들리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좀 더 지표를 면밀하게 본 다음에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7월 금리나 얘기는 조금은 섣부른 감이 없지 않겠네요. 물론 시장은 그걸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그 어떤 그 예상치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9월 금리나 쪽에 아직까지 시장은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보다는 9월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거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상황 안에서 이제 우리 본격적인 어닝 시즌 들어갑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0조 원대가 나왔습니다.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굉장한 청신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단순히 삼성전자 실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이 전체적인 기업 실적이 어떤 그 전망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어요. 이게 저도 사실 좀 놀랄 정도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이번 어닝 시즌에 거는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네. 이러한 효과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좀 자막이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0조죠. 10조 네, 4천억이죠. 10조? 네. 네, 결국 그
뭐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또 지금 비대가를 걸 수 있게 만드는 건 SK하이닉스죠. 근데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드,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한 5조 대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나올 것이라는 얘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좀 어떤 시장 기대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IT 업종 전반에 어떤 실적을 이끄는 현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또 이게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이번 실적에 그 좀 기대를 거는 이런 네. 업종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환율 효과라든가 북미 지역 수출 호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분기 이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현대기아차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부진하다고 지금 예상이 되는 것 쪽이 배터리. 이를테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배터리 업종은 조금 부진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조금 예상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에 돌입을 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실적에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단순히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네. 향후 어떤 가이던스, 전망 이런 쪽이 훨씬 중요해요. 특히 이제 IT 그 빅테크들 이런 쪽은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좀 잘 나왔더라도 만약에 좀 가이던스가 좀 미진하다 하면은 주가가 빠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빅테크들을 볼 때는 역시 이번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의 어떤 회사의 움직임, 전망, 비전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미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은행주부터 금융주부터 실적 발표가 되는데 금융주들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 뭐 분기 배당금 인상이라든가 네. 이런 쪽의 주주 환원 정책 이런 쪽이 어떻게 이제 그 작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전반적인 시장의 온기로 또 퍼져 나갈 수 있을지 본격적인 우리의 어닝 시즌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글로벌 지수만 계속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코스피 흐름도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이러한 지수단에서의 변화가 또 시장에 어떤 분위기 전환으로 작용될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는 좀 글로벌 증시의 동반달리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S&P 나스닥은 계속해서 연일 올해 들어서 지금 35번째 신고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상 최고치에 경신하고 있고요. 네. 니케이 225 같은 경우도 3월 고점을 돌파했어요. 네. 다시 랠리가 재개가 됐고 대만이라든가 인도 증시도 지금 이제 신고가거든요. 지난주에. 그렇죠. 결국 이런 부분들.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랜 그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800셋 중반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결국 5주 연속 상승을 보였다는 부분.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진에서 서서히 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AI에 대한 기대가 이끌던 반도체 업종이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활용 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향후에 그렇다면 관심은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가 랠리 이끌었는데 하반기에 그렇다면 이런 랠리가 삼성전자 쪽으로 옮겨질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익 확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좀 먼저 올랐어요. 뭐 여기에 이제 많은 업종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이라든가 업종들이 과연 키 맞추기가 시장에 지금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네.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 국면이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이익 증가를 못 따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사실 과거보다 더 낮아져 있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향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굉장히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시장에서 뭔가 덜 오른 업종, 저평가된 종목 이런 쪽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향후에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좀 이제 저평가된 소위 업종이라든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는 이런 쪽의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네.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글로벌 증시랑 우리가 키 맞추기 해가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2분기 실적 시즌 맞이해서 밸류에이션 낮은 쪽에 눈을 돌려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좀 부각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저 대표적인 그 고밸류 업종이었는데 네. 워낙 오랫동안 쉬면서 그렇죠. 이제는 오히려 좀 싸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바이오의 부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 나타내는 거. 볼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적이 좀 따라가는 종목들 최근에 좀 쉬어치고 있지만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류라든가 이런 쪽은 확실하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업종들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또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내수에 머물렀다가 이제 글로벌 무대를 발판 삼아서 진출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음식류 업종 혹은 지금까지 저평가로 평가됐던 바이오 관련주들 지켜보자 설명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취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